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협회장이 신임 의협회장이 이제 되셨네요. 조금 전에 이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의협회장이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또 외모를, 외모가 주는 그런 느낌이나 인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경책을 쓰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뭐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3,500명에서 500명이나 1,000명을 줄여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하게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장이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대단히 강경책을 고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의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덧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투쟁해 왔더라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면은 이런 메시지를 발신할 때 내부의 의사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좀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딱 저는 이 메시지 보고 의대 정원을 500명이 1,000명을 줄여야 된다 이야기를 보고 아이고 이 양반 안 참 큰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주 이제 복잡하게 대결 여러분들 그런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일성이 벌써 조금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주수호 그런 그분에 비해 가지고 65대 34니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네요. 의협회장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물론 뭐 또 그분도 고생을 해가지고 말씀하셨겠지만 현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위기이므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조경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파면해야 된다. 의대 정원은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명에 1,000명 감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협상이라는 이런 것이 다 물 건너간 거죠. 정부가 무리수를 뒀지만 협상을 하려면 서로가 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0명 정원 일체 타입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500명에 1,000명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임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새 그런 신임 회장단이 등장하게 되면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초강경파라는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상태인데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발신하는 걸 보고 야, 이 뭐 이분은 소아청소년과 회장 정도면 좋겠는데 이걸 조금 누구뜨리는 방향법으로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의사의 회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심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선명한 그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심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